각자의 뜨거운 이슈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정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파두라는 기업입니다. 이번 해에 상장을 한 기업인데요. 사기 상장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미반도체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파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3분기 매출이 3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동네 식당보다도 못한 매출을 사실상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 손실의 경우에는 148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은 사실상 실적을 숨긴 것과도 같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두라는 이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기업 설명회에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감원 측에서는 중요 사실 기재 누락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면서 위반 소지가 있다면 조사에 착수하겠다라는 의견을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 기업의 IPO를 주관한 증권사입니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이 관련해서 IPO를 진행을 했는데 이미 앞서서 기업 실사를 모두 다 완료했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책임 요지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인데요. 실질적으로 AI 쪽에서 유의미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156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NHN 다이캐스트에 주식 약 218만 주를 양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AI 클라우드 인프라와 생성 AI 기술에 대해서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이와 같이 결정을 했다라는 공시를 남겼습니다. 솔트룩스와 NHN 동반 성장을 계속해서 도모해 나가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양수 금액은 256억 3,650만 원대이고요. 자기 자본의 약 56%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영향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한 기업인데요. 다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32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6%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3분기에 누적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96억 8,300만 원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년과 비교를 해서는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로니 측에서는 3분기에 이렇게 매출 좋지 않았던 이유는 유무상 증자 준비로 지급 수수료가 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다만 유의미한 매출은 발생이 됐습니다. 루니 스코프에 따른 연구용 매출이 처음으로 이번 3분기에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두게 될까요? 함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기업들은 사실상 부진한 기업을 내고 있지만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OEM 쪽이 특히나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33억 원대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 이상 증가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583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스맥스 측에서는 국내 법인 내수 성장과 수출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 단위 모두 다 늘었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특히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인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반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